우리 오늘 뭐 하고 놀까? 친친의 찐친 만들기 프로젝트 아이돌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 친소. 오늘 함께할 친구들 소개할게요. 팀존으로 펼쳐진 글로벌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최종 우승에 빛나는 그룹이죠. 반짝이는 피크 타임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배너 완전체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체 인사 먼저 해주실까요, 그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우리의 배너! 안녕하세요. 배너입니다. 맞아요. 이제 피크타임에서 1등 했잖아요. 네. 저희가 1등 했습니다. 저희가 그 케이크를 조그맣게 와. 준비했는데 와. 앞으로도 꼭 1위라고 어떤 분이 받으시는 게 나을까? 네. 제가 맞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그냥 작은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라도 준비를 해봤는데 네. 아. 감사하게도 반응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받았으니까 개인 인사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누구부터? 네. 이쪽부터 이렇게. 저부터. 네, 태환 씨부터 갈까요, 그럼? 네. 좋습니다. 저는 배너에서 리더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배너의 성숙한 막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배너의 혜성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너의 아시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배너의 육각형 아이돌 곤입니다. 좋아요. 자, 일단 너무 반갑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다 본명이십니까? 태환, 영광, 혜성 씨는? 저희가 예명입니다. 본명인 멤버가 두 명이 있고요. 세 명이 예명이에요. 맞춰보실래요? 아니지 않아? 맞춰보실래요? 이랬는데 뭐야? 이게 본명이고 막. 네. 아시안이 본명이? 나 다른 다 나라 한국 분이신 거죠? 아 네. 사실 여기서 저랑 태환 멤버가 본명이고요. 아. 영광 곤 아시안이 이제 활동명으로 활동명. 활동하고 있어요. 혹시 본명이 네. 어떻게 되시나요? 저 본명은 성국. 입니다. 성구 네. 오,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영광 씨는요? 네, 저는 안영준. 영준. 네. 오, 영준이 이름도 왜 이쁜데? 왜? 근데 이 이름에 대한 약간 그 비하인드가 있어요. 아, 왜 어떤 건 지금 말해봐도 돼요? 네, 뭐 제 본명이 영준인데 네.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이기광 선배님이십니다. 네. 네. 아, 그래서 광을 네. 네. 진심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것도 네. 한 큰 그 몫을 한 거구나. 네. 아, 그렇구나. 아, 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어, 너무 신기해. 곤 씨는요, 그러면? 저는 이원서입니다. 원서. 네, 오. 원서 접수할 때. 네, 다들 그냥 본명도 엄청 예쁘고 잘 어울리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너무 반갑고 오늘 아치소는 배너와 함께합니다. 배너가 친친에 출연한 건 처음이고 심지어 MBC 라디오 통틀어서 첫 출연인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이야, 이거 일단 너무 환영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저 MBC 라디오 첫 출연인 만큼 배너를 오늘 처음 접한 분들도 계실 텐데 배너가 어떤 그룹인지 멤버 한 분당 한 문장씩 셀프 PR 가보도록 할까요? 가봅시다. 네, 이번엔 곤 씨부터 할까요, 그럼? 네. 저 마음 준비가 안 됐는데. 네. 곤부터. 어? 곤부터 갑시다. 뭐 예를 들어 저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뭐 아. 네. 뭐 저는 뭐 곤입니다. 저희 배너는요. 뭐 글로벌 아이돌 팀전 서바이벌 피크타임 최종 우승팀 뭐 하고 네. 뭐 이것저것.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너의 곤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배너는요. 정말 라이브가 강점인 팀이고요. 네. 정말 다 잘합니다. 정말 다 잘한다. 얼굴 특히 잘해요. 얼굴 잘하고. 얼굴 맛집이고 멤버들 하나하나 다 개성이 넘치는 그룹입니다. 오,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아시안 씨. 네, 저희 배너는요. 네, 정말 잘생긴 친구들. 저는 네, 배너에서 약간 매력적인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네. 아시안 씨입니까? 오, 네. 좋아요. 일단 다들 잘생긴 거네요. 아, 자, 혜성 씨.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배너는 사실 첫 무대만이 아닌 매회 올픽을 받은 유일한 팀입니다. 야, 그래 이런 게 좋은 거지. 네. 남들과 다르게 네. 유일하게 올픽을 받아서 사실 지금 저희도 되게 받았었을 당시에는 좀 당황하고 네. 되게 그랬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팬분들과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해서 받아낸 올픽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맞아요.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당당하게 해줘야죠. 이럴수록. 네. 올픽이 그래서 뭐죠?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 올픽이 그 피크타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했을 당시 심사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주시는 표예요. 아. 픽버튼이라고 해서 총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네. 심사위원님들께서 마음에 드시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는 건데 아. 저희가
전원 심사위원분들한테 다 마음에 들어했구나. 네, 계속 매 무대마다 픽을 받았습니다. 매 무대마다. 네. 와, 이게 진짜 대단한 거지. 자, 다음. 지금까지 이런 팀워크는 없었다.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준 배너입니다. 약간 어디 영화 대사에서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 태환 씨. 네,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아는 팀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 네.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팀. 네. 그만 서로 아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 네. 근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더 오래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저랑 태환이 형은 지금 회사 말고 전 회사에서부터 처음 만난 게 21살에 처음 만났거든요. 네. 제가 지금 28살이라 한 네.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오래 봤네요. 네. 가끔 좀 지겹기도 한데 그래도 7년 동안 네. 어머님보다 많이 뵙지 네. 않나. 맞아. 그래도 또 안 보면 보고 거. 싶어요. 네, 네. 좋아요. 그리고 사실 섭외부터 평범하지가 않았다고 하는데 친친 PD님이 직접 SNS에 댓글 남겨가면서 번호를 네, 진짜로? 아, 맞아요. 제가 이거 봤어요. 진짜? 제가 이거 봤어요. 저도 봤어요. 왜? 어디로 섭외를 연락드려야 될지 네. 모르겠다고. 진짜 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안 계셨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원래 멤버들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 네. 전에는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분들을 새롭게 이제 만나서 새 출발을 하는 상황인데 네. 전에는 제가 거의 업무도 많이 보고 태원 씨가 네 그랬었어요. 야, 별명이 십잡스였거든요. 아 10개 십잡스. 야 근데 진짜 바빴을 것 같아요. 뭐 노래 춤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네. 멤버들 챙기고 스킬 정리하고 SNS 막 업로드 하고 진짜로? 네, 팬매니저 네. 일도 네. 마케팅 일도 하고 네. 심지어 팬카페 등업도 형이 직접 했어요. 네. 네. 얼마 전까지요. 아, 매니저님 지금 이제 계시죠? 네, 네. 이제는 계십니다. 계시죠? 네. 잘 챙겨주나요? 챙겨주시나요? 네, 지금 너무나도 좋은 네. 분들이 나타나주셔서 네. 네, 저희가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네. 기분입니다. 와, 진짜 진심이었구나. 이제야 좀 연예인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아, 연예인이에요, 원래부터. 네. 자, 일단 이렇게 친친이 배너의 진심인 만큼 배너도 친친의 진심이라고 하는데 오늘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면 뭐 있을까요, 혹시? 아, 저희가 라이브에 되게 자신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라이브 곡 네. 들려드리려고 두 곡을 오늘 두 곡이나 네,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아 그리고 보니까 팬들이 간식도 보내셨어요. 저 네 맞아요. 지금 여기 안에 있기는 한데 저는 여기 아메리카노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잘 따라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배너 분들의 그러면 팬분들의 이름은 뭔가요? 팬덤명. 아 팬덤 저희... 정식명은 VVS고요. VVS 네. 왜죠? 네. 그 다이아몬드 등급 중에 되게 높은 다이아몬드 등급이 이제 VVS라고 하는데 아, 네. 그만큼 저희 팬분들이 가장 아름답고 빛났으면 해서 가장 고급지다. 네. 약간 그런 느낌. 로얄티. 그래서 VVS라고 지게 됐고 이제 애칭은 삐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뭔가 달라요? 아, 이게 VVS여서? 네. 네. 원래는 VVS인데 뭔가 VVS가 좀 많잖아요. 글자 네. 수가.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말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삐삐가 된 거예요. 아, 삐삐. 네. 아, 그래서 애칭이 삐삐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름 뜻은 굉장히 좋네. 자, 아, 그리고 또 말해주신 대로 오늘 준비한 게 많잖아요. 먼저 라이브 두 곡, 그리고 배너가 직접 전부 읽고 픽한 질문들까지.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직접 다 정하셨다고. 혹시 태현 씨가 이것도 정했나요? 가가지고 SNS 보면서 이렇게 골라주고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건 네. 아니고 다 같이 이제 SNS를 보면서 네, 픽했습니다. 와 진짜 감사하게도 근데 댓글을 진짜 많이 엄청 많이 달렸다고 작가님이 그러던데. 네, 맞아요. 깜짝 놀라서 근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그렇죠. 고생 많았네. 자 일단 듣고 계시는 솔메분들 슬슬 이제 배너 심상치 않은 팀이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네 기대감 잔뜩 올라간 이쯤에서 배너의 라이브 만나보고 오려고 해요. 먼저 보여줄 곡이 어떤 곡이죠? 네, 저희가 2월쯤에 발매했던 곡인데 네. 롤린이라는 롤린. 청량한 그런 노래입니다. 지금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배너가 부릅니다. 롤린! 우! Let's go! 모든 순간이 fresh like 작은 설렘들까지
Yeah, 오늘 밤 하늘은 so bright. 기다리고 있어 난 너의 green light. Yeah, I know we'll lock it so tight. 우린 everyday, 매일이 birthday. I'm calling, calling you. I'm going, going you. All I can see on my heart. Oh, now we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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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Yeah, right now we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우기 when you calling 떠나고 싶어 딩가 빼주며고 여기 어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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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going you I'm falling falling you all I can see on my car. Look up, let's go. So now we're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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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ling. I really love it, love it, love it, love it, love it. One, two, three, go.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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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ling. We bump it out. K-POP 대표 라디오 가세븐 영재의 친한 친구 배너의 롤린 라이브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야 진짜 신나는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엄청 신나서 다 같이 하라고 하니까 아 예 하고 아, 약간 홀린 듯이 따라하게 되네요. 맞아요. 진짜 중간중간 다 같이 에브리바디 호응유도 하면서 이제 역시는 역시 배너 라이브도 맞는 것 같은데 요즘 한창 피크타임 콘서트 중이라고.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 서울에서 이제 피크타임 탑6 콘서트를 하고 이제 부산 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요즘 많이 바쁠 것 같네요. 아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하루하루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겠네. 그래도 원님이요 콘서트에서 배너 무대를 보고선 배너는 라이브를 정말 잘한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완벽한 라이브를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 있나요? 노력 일단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저희가 웬만하면 연습할 때도 계속 이제 춤추면서 네. 라이브를 하면서 같이 동시에 연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네.
처음에는 안 되지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진짜 다들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애드립이나 코러스나 안 놓치려 그래요 하나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면서 알아서 다 하는구나. 네.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라이브가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이제 데뷔하기 전에 사실 네. 일본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한 네. 200회 넘게 진짜 저희들이 직접 팬분들 이렇게 찌라시도 돌리면서 전단지도 돌리면서 저희 콘서트 와주세요 막 하면서 이렇게 팬분들도 모으고 네. 저희들이 이제 노래를 또 불려드리고 하면서 그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지금 라이브가 많이 많이 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고생 근데 많이 하긴 엄청 많이 했네요. 헤어 네. 메이크업도 저희가 진짜로? 네. 테마이다. 진짜 이런 테마이 좋아. 알면 좋지. 값진 네. 시간들이었습니다. 값진 시간들이죠 네. 진짜로. 자 일단 배너의 팬덤인 삐비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도 맛보기로 살짝 이렇게 만나봤는데 사실 배너가 친친에 나온다는 소식에 친친 인별그램에 남겨주신 댓글 수만 무려 800개가 넘어요. 감사합니다. 이야, 게다가 배너 멤버들이 800개가 넘는 댓글 하나하나 전부 읽고 꼭 답하고 싶은 질문들은 피까지 해왔다고 네. 해요. 네. 진짜 그것을 그 팬덤 네, 댓글 800여 개 중에 적어도 배너가 직접 픽한 질문들은 꼭 친친해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오늘은 바로 청취자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빠밤. 좋습니다. 바로 태원 씨가 읽어볼까요? 네. 민용님이 네, 아이돌이 아니었으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싶었는지 가고 싶었던 학과는? 네. 이라고 하셨는데 가고 싶었던 네. 학과가 있을까요? 아이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아이돌 말고도 연예인, 음악, 뭐 예능 말고 예능 쪽으로 예체능 말고요? 쪽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아교육과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게 좀 아기들도 많이 좋아하기도 했었어서 아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만약 가수가 아니라면은 조금 그런 어린 친구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학과에 들어가서 뭔가 유치원 선생님이 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톰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되게 아까 아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이들 톰에 맞춰 노는 것 같은데 네, 애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요? 예체능을 제외하고요? 네, 예체능을 제외하고. 저는 예체능하면 너무 뻔하니까. 저는 네, 영광 씨는 가고 싶었던 것보다 제가 지원했다가 붙었던 과가 있는데. 뭔데요? 주얼리 디자인과라고. 왜 어울리지? 왜 이렇게 어울리지? 제가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어릴 때 프라모델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네, 또 손재주가 좋다고 느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네, 합격을 했었어요. 네. 대박이다. 근데 이거 해야 돼서 안 간 거죠? 네 그렇죠. 이거 거의 네.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 그치? 진짜 형들한테도 맞아. 제가 이거 최근에 처음 얘기했던 아 네. 어제 처음 들었어요. 맞습니다. 주얼리 디자인과? 네. 주얼리 무슨 학과요? 주얼리 디자인 학과가 있어가지고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 어울리긴 하네요 확실히. 본 씨는요? 저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예체능만 했어서 어렸을 네. 때부터 네. 운동이라든지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팬을 잡는다 하면은 뭔가 그 과학에 관련된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까. 뭐 발명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좀 새로운 아이템을 기획을 하고 뭔가 계속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그런 걸 약간 좋아했어서. 마케팅 쪽으로도 가셔도 됐었겠네요. 네. 그런 거에 좀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태환 씨랑 아시안 씨는요? 저는 초등학교 때 사실 네.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서도 그랬고 학교에서도 이제 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글 써봐라. 네. 그래서 약간 글쓰니 작가 이런 꿈도 한번 가졌었어요. 네. 그럼 지금 뭐 작사도 막 따로 하시나요 혹시? 데뷔 앨범에 좀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아 진짜로? 네. 아 그때 엄청 많이 참여하셨었구나. 네. 그래서 태환이 형이 저희 이제 팬매니저님으로 있었을 때 네. 공지 같은 걸 올릴 때. 네. 그때 정말 화려한 글솜씨를 볼 수가 있었어요. 진짜로. 네. 진짜 혼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네, 형이 혼자 이렇게 다 적었는데 팬분들도 모두가 다 우와, 속았어요. 그냥 네, 다 속을 정도로. 태원님이 한 줄 몰랐어. 네, 모르고 그치. 말하기 전까지. 네. 네. 맞아. 야, 그건 장난 재능이 아니다. 진짜 많은 형이에요. 그리고 아시안 씨는요? 저는 예체능이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약간 뭔가 TV나 막 영화 보면 네. 제복 입으신 분들이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좀 여행을 약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네. 파일럿? 파일럿 같은 네.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과? 비행사 오 네. 과? 항공 뭐
네, 그런 과가 스튜어디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스튜어디도요? 네, 남자 스튜어디. 오, 스튜어디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네. 어, 목소리도 되게 약간 캡틴 막 이렇게 네. 와, 진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네. 근데 다들 뭔가 잘 어울려요. 육아교육과, 주얼리 디자인과, 발명과, 뭐 과학 쪽 문창과가 뭐예요? 문화창작과? 문학창작과? 문예창작과? 문예과? 어, 문예과 그리고 파일로 되게 그럼 잘 어울리는데? 근데 다 다르긴 하네요. 파일럿과가 있나요, 근데? 파일 뭐 그 항공과? 항공 그런 과 아닐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항공기 조종 운전 뭐 이런 과 있어. 아, 좋네요. 또 자세하네. 자, 그리고 또 배로님이요. 삐삐들 사이에서 폼 대 롤린이 최대 난제인데요. 배너가 각 멤버별로 폼 대 롤린은 고른다면, 그리고 이 노래는 꼭 역주행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배너의 역주행 픽도 알려주세요. 자, 일단 롤린은 좀 전에 라이브로 함께 했는데 폼은 어떤 노래인가요? 네, 어떤 노래죠? 네, 폼은 네, 저랑 혹시? 저희 친형이 또 작곡가. 친형님이 작곡가세요? 네. 뭐야? 네. 친형이랑 저랑 같이 둘이 만들었던 곡이 이제 폼이라는 노래인데. 네. 네, 개인적으로는 그 곡이 조금 다시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역주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 생각이 들어요. 역주행을 했으면 좋겠다. 네. 어떤 내용의 곡인가요? 폼을 잡으라는. 아, 폼나게 살아라. 뭐 네, 폼나게 살고 폼 잡고 살아라. 약간 이런 느낌의 곡입니다. 오, 당차고 좀 포부가 있는. 아, 당차게 살아라. 네. 자신감 있게 살아라.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혹시 한 소절 가능하십니까? 네, 뭐 약간 귀여운 버전으로 한번. 알아서 그냥. 고맙네. 이게 노래 자체가 엄청 센 노래여서. 아. 네. 우리 또 삐삐들의 고막을 위해서 약간 귀여운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좋다. 자, 약간 웅냥웅냥 들 해보겠습니다. 세븐의 잡아 폼 다다다다다 나 미니 많이 모 다다다다 빡빡 채 들어 고! 네, 이런 깜짝 급발진 노래인가? 깜짝 나 진짜 깜짝 나 저는 인이어를 꽂고 있잖아요. 이게 나 깜짝 놀랐어. 자, 아, 그리고 참고로 4부에서는 다른 노래 하시는 거죠? 뽕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멤버들이 직접 고른 질문인데 이것도 연습해 온 건가요? 네, 아니요, 그냥 지금. 좋습니다. 자, 배너와 함께 하고 있고요. 4부에서도 배너와 함께 하니까 쭉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희는 배너 폼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K-POP 대표 라디오 갓세븐 영재의 친한 친구 토요일 4부 시작했고요. 아이돌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친소. 오늘은 피크타임이 이제 막 시작된 라이징 스타죠. 배너 5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3부에서 그룹 배너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멤버들 하나하나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친친 가족들의 이제 친친 가족들에게 멤버들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프로필 대신 해시태그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본인 해시태그 말고 멤버들이 서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특징이나 뭐 최근 관심사를 담은 해시태그 하나씩 대신 말해주시면 되는데요. 누구부터 할까요? 먼저 마태형 태환 씨부터 갈까요? 와, 이거 진짜. 자, 멤버 곤을 표현할 해시태그는 올라온더. 올라운더. 설명 바로 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곤이가 원래는 이제 댄스와 랩 포지션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팀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래까지 요. 네. 잘해 버려 가지고 네.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리는 그런 명칭이거든요. 올라운더. 네. 혹시 요즘 연습하는 노래 한 소절 가능하십니까? 연습하는 노래 네. 갑자기 뭐 그냥 즐겨 듣는 노래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네, 하나, 둘, 셋, 넷. Oh my, oh my God, 내상에서 나 I was really hoping that it would come true. 오, 목소리 좋네. 너무 부끄러워하네. 노래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네. 또 이렇게 많이 해야 괜찮아지는 거야. 아, 점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피크타임에서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아무나 부끄러워요. 노래할 때. 자, 이어서 곤 씨가 해볼까요? 멤버 혜성을 표현할 해시태그는? 혜성이는 네. 해시태그 강아지똥. 잠깐만, 강아지똥 왜죠?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 강아지똥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정말 귀엽게 생겼거든요. 네.
근데 우리 혜성이도 정말 귀엽게 생겼는데 근데 왜 앞에 너무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앙증맞아서 네. 그래서 제가 강아지똥이라고 자주 부르는데 너무 귀여워서 네. 네. 네 그런 의미로 부르곤 합니다. 아 가장 귀여워? 네. 뭐 동의하십니까 혜성 씨? 아니 뭐 사실 강아지똥보다도 더한 별명들이 많은데 더한 별명 네. 강아지똥 정말 네. 귀여워요. 강아지똥이라고 하니까 또 감사하네요. 네. 귀엽, 그 귀엽긴 해요. 네. 만화에 나오는 만화에 나오는 네. 만화. 네,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아, 그쵸. 이렇게 내가 더럽다고. 혜성이 슬플 때. 혜성이 아니야, 저거? 아니, 원래는 제가 피크타임 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아, 아 그래서 네. 저런 별명이 있구나. 눈물이 많은데 그걸 나올 때마다 항상 저 강아지 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엽긴 하네요. 너무 귀여워. 실제로 너무 보니까. 귀여워, 진짜.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네. 혜성 씨, 멤버 아시안을 표현할 해시태그는요? 잠시만요. 무슨 웃음부터 나오나? 아 제가 유일하게 아시안이랑 멤버 중에 동갑내기라서. 아 진짜로요? 네. 잘해줘. 구륙즈. 네. 잘해줘 잘해줘. 멤버 아시안을 표현할 해시태그는? 해시태그는 허벅지. 허벅지. 어, 운동 좋아하시나봐요. 아 사실 아시안이 네. 어 저희 멤버들이 다. 근육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오, 네. 제가 좀 유일하게 많이 없고 네. 멤버들이 다 많은데 네. 조금 아시안이가 허벅지가 좀 남달라서 허벅지가 남다르나요? 약간 좀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오, 축구 좀 하셨나요? 아니면 뭐? 어릴 때 축구를 네, 좀 좋아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많이 했구나 어릴 때. 자전거를 좀 많이 탄 것 같더라고요. 아 자전거는 그렇게 많이 안 탔는데.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피크타임에서 그 연합 무대가 있었거든요. 다른 팀들끼리 이렇게 같이 하는 매치 연합 무대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아시안이 랩을 직접 썼어요. 근데 아. 거기에 가사에 네. 내 허벅지처럼 탄탄하게라는 가사를 직접 쓸 정도로 yeah. 자기 자신도 허부심이 아, 허부심이 있지 않나. 허부심. 허부심. 이거 뭐 보여달라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뭐. 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지금도. 네 운동하는 걸 좀 좋아하긴 해요. 아 네. 그럼 하체만 부시는 스타일. 사실 저는 이게 허벅지라는 게 네. 약간 좀 컴플렉스는 아닌데 네. 약간 그래도 약간 좀 어디에 가서 자랑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민망해가지고. 그치 이걸 막 네.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멤버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네, 멤버들이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네. 멤버들 스타일이요. 네. 자 좋습니다. 이어서 이벅지를 할 뻔했네. 이어서 허벅지 천선 아시안 씨 멤버 네. 영광을 표현할 해시태그. 어 영광은 금손. 금손. 네 해시태그 금손. 아, 주얼리. 아 무슨 과였더라? 디자인과. 디자인과네. 어. 오 근데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사실 저희 피크타임 내에서 팀 11시로 활동을 했어요. 아 팀 11시. 네 근데 팀 11시로 활동한 이유가 저희가 공 뽑기를 했는데 그 공에 숫자 11시가 적혀 있는 공을 네. 영광에 뽑았었어요. 네. 네 그 공 11시로 저희가 그래서 활동을 했는데. 네. 그만큼 영준이가 영광이가 팀 내에서 네, 금손이고 맞아, 맞아. 그리고 그 그림도 꽤나 잘 그린 것 같고 아 약간 뭐 뽑을 때 되게 잘 뽑는 그런 거구나. 그 돈가방 네.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아, 돈가방 예전에 유튜브 촬영을 했는데 네. 거기서 끝나고 돈가방 두 개를 주시고 네. 여기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있는데 둘 중에 한쪽만 들어있다 아~ 골라라라고 했는데 50대, 저희가 50. 네, 다 한쪽을 선택했는데 영광이만 저는 이거 같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줘라 이래서 저희가 그걸 뽑았는데 네. 와 영광이가 고른 쪽에 이제 그 현금이 이제 다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광 씨는 좀 잘해줘요. 영광 씨한테 영광 씨한테 잘해줘야 돼. 그 다음부터 모든 뽑기는 다 영광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같아도 계속 시킬 것 같아. 네. 그런 뽑기 있으면 그래서 금손이다. 네. 어, 맞네요. 확실히 맞네. 자 마지막 금손 막내 영광 씨 네. 멤버 태환형을 표현할 해시태그는요? 아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아, 정말 태환형을 표현하는 해시태그 되게 많은데 네. 뭐 일단 뭐 사장님, 뭐 십자수, 뭐 대표님 되게 대표님, 많은데 뭐. 저는 좀 더 형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좋아요. 가왕. 가왕. 오. 네, 복면 가왕에도 형이 나와서 거기서도 형이 굉장히 활약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겠다 싶어서 아, 아직 안 나가신 건가요? 네. 네. 자, 네 고시입니다. 안 그래도 MBC 아닙니까 여기? 감사합니다. 고시예요. 네. 자, 거기서 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태환 씨 뭐 노래 요즘에 자신 있는 거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혹시 괜찮으시다면? 네, 괜찮습니다. 네.
보고 싶다를 한번 보고 싶다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레잉 님의 보고 싶다 아시죠? 미즈 아, 너무 잘하시네. 네. 원조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들어볼게요.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순 없어. 와. 시원시원하다. 아, 시원시원하다. 아, 네, 너무 잘하네요. 곧 볼 것 같네요. 네, 너무 빨리 맞추지 말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5인 5색 매력부자 그룹이죠. 배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라이브 무대 만나볼 시간인데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네, 저희가 피크타임에서 네. 마지막 파이널 무대 때 들려드렸던 곡이에요. 네. 네, 프라임타임이라는 프라임타임 노래입니다. 아, 프라임타임 어떤 노래인가요? 약간 이제 저희의 황금 시간을 표현해주는 네.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엄청나게 밝고 신나는 그런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아, 이것도요? 아, 네. 콘서트에서 부르면 진짜 좋을 너무 좋고요. 저희 프라임타임이 피크타임 마지막 라운드에서 저희가 했던 노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언 전 심사위원님께서 직접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아,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들어볼게요. 배너가 부릅니다. 프라임타임. Crazy, I'm going crazy. The way you shake it, baby, baby. One, two, three. 눈부신 조명이 환히 켜지고 있지. Yeah, 발걸음 따라서 맘이 벅차오르지. 시선을 고정해 꿈을 현실로 make it. Ay, 최고의 시간은 이제 시작될 테니. 더 반짝여가. 많은 순간 흘린 땀방울마저도 별빛처럼 눈부신 나인 This is how we do 뜨거워진 열기 한계점이 없지 It's my prime time It's true 특별해진 feeling I feel feel feeling lucky Make my dream come true Make my dream come true Crazy. Don't stop, don't stop I'm going no. crazy Can't stop, won't stop Crazy no. shaking Don't stop, baby. don't stop no. Baby, yeah no. Crazy don't stop, I'm going no. crazy can't stop Crazy no. shaking Don't stop, baby. don't stop no. Baby 작은 날개짓에 나비 효과가 됐지 Yeah, yeah, yeah 없이 깨졌다 우리 다이아몬드제 yeah, yeah. How can I do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던 그림들 탭탭 완성일까 Going down the 가차 Maybe 내겐 바로 지금이 탑탑 Trading on top 더 반짝여가 많은 순간 흘린 눈물들마저도 별빛처럼 눈부신 나 Make my dream come true Make my dream come true Don't stop, don't stop I'm going no. crazy Can't stop, won't stop Don't no. shake Don't it. stop, baby. don't stop No, baby Yeah, no. Don't stop, don't stop I'm going no. crazy Can't stop, can't stop No, don't stop, baby. don't stop No, baby Have a dream Don't stop, don't stop No, can't stop, won't stop No, don't stop, don't stop No, can't stop Don't stop, don't stop, no, don't stop, don't stop, no, don't stop, don't stop, no, baby, don't
한다 진짜. 네, 배너의 프라임 타임 라이브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피크 타임 파이널 라운드에서 부른 곡 프로듀서는 이제 라이언전인데, 라이언전은 이분은 이제 아이브 분들의 노래를 많이 프로듀싱한 프로듀서 분이십니다. 네, 자 이번엔 배너의 팬덤 삐삐 분들이 보내준 질문들 아직도 많아요. 네, 호다닥 부지런히 한번 다 만나볼게요. 자, 네. 자 혜성 씨가 읽어주세요. 네. 권용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멤버들 셀카 1등 그리고 셀카 꼴등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거 혜성 씨가 골라볼까요? 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말 안 해도 멤버들이 다 알 것 같아요. 셀카 1등부터 한번 뽑을까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가 돼요? 영광 씨가 1등인가요 혹시? 아, 영광이요? 아, 뭐. 아닌가요? 아, 자 일단 멤버들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자, 셀카 1등 하나 둘 셋 태환! 태환 씨. 오, 자 그럼 일단 꼴등 바로. 자 꼴찌도 뭐 다 같이 알 것 같아서. 자, 하나 둘 셋. 영광. 꼴찌 영광 씨였구나. 이거는 논란이 생깁니다. 아, 자, 자 어째서 네. 자 변론 타임 한번 갈까요? 변론 타임. 이거는 음모예요. 이거는 논란이고 네. 정말 이거 기사 납니다. 영광 씨는 네. 생각할 때 잘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네, 저는 사실 뭐 각도도 한정돼 있고 해가지고 네. 저도 솔직히 자신 있진 않습니다. 네. 근데 태환 씨가 1등으로 꼽힌 이유는 뭔가요? 태환 형이 아무래도 팬 매니저 일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좋아 니즈를 잘 파악하는구나. 니즈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태환 형이 약간 남친짤 같은 거 네. 되게 그치. 잘 찍고 그리고 약간 근데 좀 이게 약간 형이 셀카 1등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네. 저희들 직접 사진을 다 찍으면서 형이 보정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셀카 1등 보정 1등이지 않나. 보정 짤. 그냥 다 잘하는구나. 네, 다 잘했어요. 네. 올라운더네 진짜. 씬 올라운더네. 자 일단 우리 1등 태환 씨와 꼴등 영광 씨의 셀카 모두 방송 끝난 후 SNS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꼴등인지. 꼴찌 할 걸. 내가 할 걸. 그래도 다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다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곤 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네, 다음 거. 원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숙소 생활을 한다면 룸메이트로 같이 하고 싶은 멤버가 있나요? 어떤가요 멤버들? 이게 뭐 바로 나오는 거는 아닌 거 보니까. 근데 저는 혜성이랑 같이 쓰고 싶습니다. 곤 씨는요? 네. 왜죠? 혜성이 제가 사실 원래 혜성이한테 뽀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귀여워서 제가 진짜 친동생처럼 너무 귀여워해서 혜성이한테 뽀뽀를 막 하고 싶은데 아마 혜성이는 거절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같이 방 쓰고 싶으세요? 네 뭐 바로 안 나오네요. 네. 네.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고. 아 그래요? 그치 그치. 그럴 때 눈치껏 제가 나아 근데 뭐 저도 멤버들이랑 지금 다 같이 수생활 안 하고 있거든요. 저랑 지금은... 아시안만 수생활 하고 있는데 네. 조만간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또 수생활을 시작을 할 거거든요. 아, 다 같이 살게요? 네. 저 엄청 놀랐어요. 아, 신기해서 아니 흩어졌으면 보통 잘못하시는데. 와. 근데 약간 진짜. 제가 사실 조언을 좀 듣고 싶었어요. 어떤 거요? 뭔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선배님도 숙소 생활을 해오셨잖아요. 아, 네. 뭔가 숙소 생활에 뭔가 생활의 그런 팁 같은 거, 숙소 생활할 때 팁이나 생활의 팁이라 뭔가 멤버들과 만약에 뭐 다퉜을 때의 화해법이라든지 뭔가 숙소에서의 뭔가 그런 사용 규칙 같은 거 좀 있으면 어떨까? 사실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 진짜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웬만하면 다 알아서 치우고 좀 정리를 각자 좀 했어요. 각자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에서 것만 치우면은 딱히 뭐라 안 하고 근데 사실 왜 굳이 숙소를 하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왜냐면 이게 약간 좋은 것도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사이를 떠나서 이게 공간이 좁으면 내 거 놓기가 그쵸. 약간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근데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니까 스케줄을 일단은 차질이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아 그게 일단 제일 컸고요. 아 그러면 너무 아 멋지다. 네. 그거는 그게 진짜. 일단 제일 컸습니다. 친친해서 지금 저희 최초 공개거든요. 네. 아 진짜로 네. 다시 이제 숙소를 지금 숙민아웃 하는 겁니다 지금. 와 숙민아웃이요. 네. 너무 웃기네. 숙민아웃 했습니다. 근데 그냥 서로 어차피 이미 다들 서로를 다 좋아하니까 딱히 그런 건 네. 필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다시 있어 생활했을 때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죠. 나중에 앨범 나오고 알려주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 어쩐지. 알겠습니다. 누가 안 치우고 이랬는데 저희 다시 그냥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자 그리고 다음 거 아시안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흥하자 배너님이 보내주셨어요. 멤버별로 앨범 최애곡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아시안 씨 있을까요? 멤버 아시안 씨부터 할까요? 저는 네. 저희 데뷔 앨범에 데뷔 앨범 네 타이틀곡 베르두베로의 네. 넌 취향 저격 마이 타입 여기가 제 최애 소절이에요. 어 왜죠? 네. 어, 본인 파트 아니에요. 본인 파트 아니에요. 아 제 파트 아니에요. 파트 아닌데. 본인 파트 아닌데. 네. 진짜 좋은 거잖아 그럼. 네 사실 이 어 이 베르두베로를 메이킹 할 때 네 이 파트가 아마 제가 생각해서 기억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남겨져 있었어요. 아, 마지막으로 맞아, 맞아. 네. 빈 공간이었는데 정해져 있지 않았구나 거기가. 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과연 채워주실까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네 나와본 거를 결과물을 보니까 네. 너무 기대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네. 아 거기가 아시안이 네. 직접 아 여기는 제가 안 하고 저희 그 작가 형이 했는데 아 요 뭐, 무슨 파트였죠? 베로 네, 베로두 베로의 네. 네, 넌 취향 저격 마이 타입. 네. 어, 거기가. 네. 근데 아시안이 저희 데뷔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자, 나 영광이 한번 해볼까요? 굿나잇. 예. 네. 안 자니? 또 유튜브 보니? 안 일어나려고? 또 앉아? 에휴, 자라. 혹시 티세요? 네, 저 티이긴 합니다. 굉장히 티적인 느낌이군요. 자, 그럼 혜성 씨. 삐삐들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은 빨리 꺼주시고 내일 아침을 위해서 굿나잇. 오. 약간 잠 잘 깨. 혜성이가 굿모닝 했어야 되는데. 아. 근데 뭐가 깔끔했어. 네. 깔끔했다. 좋아요. 그리고 또 두이님이요. 요즘 배너 멤버들의 하루를 행복하게 하는 소확행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 확신의 행복은 바로 배너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라고 와 하시면. 감사합니다. 멤버들의 하루를 행복하게 하는 소확행, 진짜 작은 행복. 어 소확행. 네. 저는 있습니다. 어 누구죠? 저는 곤 씨. 네. 어 팬카페 들어가 보기. 오. 뭐 할 때 뭐 볼 때 가장 행복한가요? 투 배너라는 그 칸에서 칸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팬분들이 남긴 거 보는 건가요? 네, 그거 보면은 정말 그렇게 하루가 소소하게 행복합니다. 금방금방 네, 가고 네. 보다 보면 대중교통에서 이러면서 혼자 웃고 있고 한 분 더 네. 영광이가 한번 그럼 소확행 네. 얘기해. 저도 곤형이랑 비슷한데 주얼리 만드는 거요? 네, 아 비슷합니다. 네. 일부러 이제 저희를 검색해 봅니다. 그리고 검색하고 최근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뭐 이제 활동이 이제 제대로 해본 게 이제 오랜만에 제대로 하니까 네. 네, 최신 사진들이 올라오니까 이제 그걸로 소확행을 네,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활동하는 걸 보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네. 행복한 사실 그게 맞아요 사실 네. 얼마나 저, 기분 좋아요.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네. 진짜 너무 행복해요. 네. 아 그리고 이렇게 문자는 여기까지고 왜냐면 아, 이제 헤어질 너무... 시간이라고 안돼 시간이 아이고 시간 되게 금방 가요. 지금 어. 이것도 사실 뭐 다 못했어요. 맞아요. 뭘 많이 못했는데도 시간이 맞아. 빨리 가서 자 오늘 아침소는 방송이 끝난 후 봉출라디오의 새 이름이죠 너튜브 무흐즈 채널에 보이는 라디오를 공개되니까요. 네 진짜 이름이에요. 무흐즈가 진짜 메가헤르츠. 아, 네, 메가헤르츠 이제 무흐즈로 해가지고 한 번씩 꼭 챙겨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들어준 삐삐 솔매분들에게 끝인사 대표로 한 분이 해주실까요? 태환씨 갈까요? 네 제가요? 일단은 저희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영재 선배님과 라디오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피크타임 하면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무한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초심처럼 네, 행동하는 그런 배너 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코너 마무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희? 제가 여기는 친친 우리는 오늘부터를 하면 찐친이라고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친친 우리는 오늘부터 찐친! 찐친! 감사합니다.